오늘의 대결의 상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킨마스터 신재승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느낌이 딱 마스터 느낌 나세요. 예. 아니, 양양에서 15,000마리를 풀어 키우시면은 일반 닭보다 굉장히 힘이 넘치겠어요. 저희 닭들은 이제 나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생성이 많이 강합니다.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죠? 잘못 잡으면 쪼일 수도 있는 거죠? 쪼이고 상해 뱀도 잡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예. 이거 네. 쌈딱이잖아요, 거의. 아, 닭발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사람 손바닥만 해요. 아니, 일단 뭐 우리가 기술이 없다 쳐도 우리 세 명의 장정들이 닭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하기엔 좀 버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세 분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불리한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설명 좀 불 설명 좀 해주세요. 줘봐, 줘봐. 자, 여러분 하여 그냥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스터분께 저희가 10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0초 동안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닭을 잡아서 넣느냐. 더 많은 닭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마스터는 혼자서 하고요. 얼간이 셋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이왕 미니만큼 네. 치킨 500마리를 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디. 네. 레디야. 저도 들어갑니다. 장장으로 들어가주세요. 아우, 야, 아우, 무섭다. 어우, 얘 봐. 어우, 야. 여기 이제 두 개 우리가 있는데 이 안에 더 많은 닭을 잡아 넣으시는 분들이 왜 다 저기가 있니? 저도 갑시다. 자, 여러분 탈 때 이 정도로 여러분들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예. 고! 자. 아, 형,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 얘네들이 괜찮아. 아, 야. 일단 애들을 몰아봐. 형, 어떻게 해야 돼? 아저씨도 잘 잡았어.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괜찮아. 자, 일단 몰아야 돼. 몰래 빨리 할 수 있어. 어떻게 잡았어?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따뜻한 집으로 가는 거야. 괜찮아. 아, 얘네 빠르다. 형. 그러지 마. 걔는 놔두라고. 아니. 걔는 바닥치기라고. 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닭 맞은. 형. 야, 일로. 아파. 괜찮아. 아, 힘들어. 야, 빨리 해. 니네 뭐해? 일단 몰아. 육각에. 잡았어. 가까이 일로. 괜찮아. 아우, 무서워. 너 나랑 놀자. 너 가지 마. 괜찮아. 야, 나랑 놀자. 얘들아, 괜찮아. 야. 괜찮아. 아우, 깜짝이야. 괜찮아. 자, 괜찮아. 아우, 무서워. 자, 괜찮아.